롯데관광개발이네요. 자, 롯데관광개발도 많이 올랐습니다.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관광이 많이 들어오고요.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. 추석 이후에 뭐 중국도 굉장히 긴 연휴가 시작됐잖아요. 우리보다 더 긴, 뒤쪽까지 더 길게 연휴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장이 열리고 난 뒤에 한번 살짝 기술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주춤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 보고요. 좀긴 호흡으로 길게 계속 연속성을 이어가냐라는 거 이제 봐야 됩니다. 중국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이벤트가 됐습니다.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 중요한 부분이 한미 정상회담 아그 한중일 정상회담이겠죠. 그게 12월 달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한 번쯤 슈팅할 수 있는 그 재료가 있는 거죠. 재료가.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아직 재료가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격 조정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저는 뭐 15,000원대 기준이라고 하면은 조금 가격이 어중간하긴 합니다. 20% 비중을 15,000원 10%만 가지세요. 너무 많아요. 왜냐면 앞에 이미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10%만 두시고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준비해 두자는 그래서 15,000원에 10% 비중만 줄이고 나머지는 추가 반등에 홀딩을 조금 더 유지해 보자. 이렇게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.